요즘 코끼리의 상아가 없어진대요. 상아가 생기는 거는 상아를 만들어내는 그 상아를 구성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 상아 유전자가 있죠.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뭐가 달라요? 뭐 다른 점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아, 특히 다른 건 뭐예요? 예, 이 송곳니, 예, 산돼지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돼지들은 그게 거의 없어졌어요. 예. 여러분, 집돼지하고 산돼지하고 조상이 같을까 왜 다를까? 아, 같은 조상이에요. 본래는 무슨 돼지였겠어요? 산돼지였겠죠. 본래는 산돼지였는데 잡아다가 집에서 가두어서 키우니까 집돼지가 되어버렸어. 집돼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 송곳니가 어떻게? 송곳니가 자꾸 작아지고 해서 이제는 거의 송곳니가 없다시피, 예, 그렇게 됐어. 예. 그것도 결국은 돼지, 산돼지의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어떻게? 점점 작동을 안 해서 그렇다. 자, 이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는 것은 결국 송곳니를 만들어주는 유전자가 꺼졌다는 얘기예요. 그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뭐가 달라져서 그래요?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환경을 외부적 환경이라고 그래요. 네. 외부적으로 집에서 사는 거하고 집에서 가축으로 주인이 갖다주는 것만 먹고 사는 운동도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돼지가 어떻게 뚱뚱해지고 결국은 송곳니 가지고 뭘 해요? 땅을 막 팝니다. 파가지고 땅 속에 있는 벌레도 잡아먹고 땅 속에 묻힌 도토리도 꺼내먹고 뭐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집에서 주인이 계속 음식을 갖다 주면 송곳니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어요. 그 필요가 없으면, 용도가 없으면 유전자는 점점 퇴화해가지고 없어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예, 돼지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송곳니가 어떻게? 조금 더 나오고 또 3개월 후에 새끼를 낳으면 더 나오고 또 3개월 후에 낳으면 어떻게? 완전히 산돼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의 유전자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암세포는 점점 정상세포로 되어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코끼리들은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들이 조상대로 살던 그 야생에서 살고 있는데도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 그 정도 열어두세요. 환기가 되게. 자, 그러면 뭐가 달라져서 환경이 안 달라졌어요, 환경이.
그런데 같은 야생에 살면서 점점 상황이 없었죠.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러냐고 과학자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이죠. 근데 최근에 이런 상아 없는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변질됐어. 자, 제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어떻게 변하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서 어떻게 변질돼서 비정상으로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정상으로 변화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 무엇이 유전자를 바꿔주나? 첫째, 산돼지, 집돼지의 경우를 보니까 무엇이에요? 외부적 환경이 변했어. 그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해. 여러분에게는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집돼지들이야. 그 집돼지들이 지금 어디에 돌아왔어? 아, 산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야, 여기 정말 좋구나. 그냥 숲이 있고, 그렇죠? 하늘도 맑고, 예, 공기도 너무너무 좋고. 이야, 완전히 환경이 다르네. 여러분이 그 환경의 변화를 느끼면서 여러분이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유전자는 지금 어떻게 정상으로 변화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 너무너무 좋구나. 아. 자, 그런데 이 코끼리는 그 살고 있는 서식지라고 그러죠. 서식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같은 곳에 계속 살았던 코끼리인데,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작동을 안 해. 예. 네. 자, 여러분. 이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병이 나고, 그 변했던 유전자가 다시 회복이 되면 병은 낫는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암세포도 정상 유전자가 비정상 유전자로 변질된 것이 바로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무슨 변화, 뭐의 문제가 있었겠어? 외부적 환경의 문제도 있다. 물론이죠. 외부적으로 공기 오염도 심하고, 예, 시끄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 환경 요인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자의 변질을 알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정상 세포가 유전자가 변질돼 가지고 비정상적인 암세포로 되는데도 이 환경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어. 방금 산돼지와 집돼지의 경우처럼 그것은 완전히 외부적 환경입니다. 외부적 환경의 변화가 와도 유전자는 변해요. 오늘 아침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죠,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유전자가 변했어. 한 쌍둥이가 뭐에 걸리게 됐어요? 우울증에 걸리게 됐어. 우울증이 걸리게 됐다는 말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적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어디가 변했어요? 마음이 변했어. 이 생각이 변했어. 이 마음이 변하면, 그런 마음이 변하고 내가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유전자가 자꾸 꺼져. 무슨 유전자가 꺼져?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소위 행복 물질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행복해주는 물질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첫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마음의 평안을 주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되면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불안해.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무슨 물질? 엔도르핀. 엔도르핀. 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이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수면, 우리가 아주 잘 자게 하는 수면을 주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뇌세포에서 생산이 됩니다.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불면증에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물질이 있나고 하면,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만족감. 무엇에든지 긍정적이고 만족하게 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이름 그대로 얘기하면 콜레시스토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뭐 여러분 따라하려고 해도 혀가 꼬부라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그 물질을 CCK라고 부릅니다. 콜레시스토카인. 이제 이 물질들 위에도 이제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물질이 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잠 잘 자고 만족하면 행복하죠. 그래서 이거를 행복 물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이 물질들, 이 행복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서 그렇다 이게요. 꺼져서 그렇다. 자, 그래서 또 유전자가 꺼져서 세포의 성질이 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전자 자체가 변질이 돼. 예. 꺼져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가 실제로 구조적으로도 변질이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옛날에는 우리들이 의과대학에서 돌연변이라고 배웠어. 아시겠죠? 근데 그 구조적인 변질도 회복이 돼요. 아시겠죠? 구조적인 변질로 생긴 문제가 바로 암이에요. 암세포.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 변질이, 유전자 구조적으로 변질돼서, 예를 들어서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되면 T세포가 어떤 T세포가 된다고? 내가,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질이 돼. 예. 변질이 돼서, 그렇게 변질되면, T세포가 변질되면, 무슨 병이 생긴다? 네, 자가 면역성 질병이 생긴다. 그래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나, 파킨슨시 병이나, 소아 당뇨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시 병이나, 이런 병들은 내 자신의 면역세포, 인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나 자신을 공격하는. 그래서 그게 변해서 나 자신의 췌장 속에 있는 인슐린을 생산해내는 베타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췌장으로 가서 내 베타세포를 공격해서 죽여. 그러니까 인슐린이 잘 생산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당뇨병에 걸려.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아야 돼. 왜? 내 췌장에서 내 인슐린을 내가 생산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 원인은 뭐야? 그 이유는? 내 T세포가 변해가지고 내 변질된 T세포가 가서 췌장에 가서 그 인슐린을 생산하는 세포를 어떻게 막 죽여. 죽이니까 내가 인슐린을 생산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질병을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자가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내 면역세포, 인티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생기니까 나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질병이라고 그래서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불러요. 아주 종류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관절염도 그렇고 갑상선염도 그렇고 예, 파킨슨 질병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 자가 면역병에 걸리면 또 다른 자가 면역병에 걸릴 가능성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크론시 병이라는 자가 면역병에 걸렸다면 또 자가 면역성 소아 당뇨병에도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알고 보면 이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달라질 뿐이지 그 공격하는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공격하면 무슨 망막박리증 또는 또 있잖아요. 황반 변성에다가 또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 같은 병도 다 자가면역병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가면역병이 한 가지가 걸려 있을 때 바로 이거를 중단시켜야 돼 아시겠죠? 결국 자가면역성병은 무슨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된 것이다? T세포. 우리의 면역세포 속에 있는 그게 변질되는데 이 유전자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됐을지라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자가면 암세포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가면역병을 일으키는 T세포의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자 그러면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를 변질시키는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우리가 산돼지하고 집돼지를 볼 때. 그런데 이 코끼리의 경우에는 외부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침에 보신
일란성 쌍둥이 두 소녀들도 외부적 환경 변화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변화 안 왔어요. 그런데 두 쌍둥이가 뭐가 달라져 버렸어? 네, 마음 상태가 달라져 버렸어. 네, 마음이 달라져 버렸어. 아시겠죠? 마음이 달라. 네, 생각이 달라져 버렸어. 응? 그 건강한 쌍둥이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꼭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했고, 그 우울증에 걸린 쌍둥이는 뭐라 생각했어? 올해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것이 무슨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내면, 마음은 내면이니까. 이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와도 유전자는 그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코끼리를 봅시다. 코끼리는, 자, 외부적 환경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하 유전자가 작동을 중단하고 꺼져버려서 상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보니까 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예요. 내면, 코끼리의 내면에 무슨 변화가 왔을까? 여러분, 코끼리들은 참으로 정서적 감성이 풍부한 동물입니다. 아시겠죠? 이 코끼리 비교해서 얼룩말들은 별로 감성적으로 풍부하지 못한 것 같아. 자기 새끼가 사자한테 잡히면 어떡해? 그냥 뻔히 쳐다보다가 잘 먹어라 그러고 가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데 코끼리들은 그 사자들이 새끼를 뜯어먹고 난 뒤에 뼈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코끼리들은요, 온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코를 가지고 어떻게 그 뼈, 남은 뼈를 쏟아듬고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그리고 쓰다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애정을 표현하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동물이에요. 아시겠죠? 사자들은 감성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끼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막 볼을 부비고,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또는, 또는 이 암사자들이 수사자들한테 와서 뭐예요? 애정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애정 표현이라기보다는 아부성인 것 같아요. 네, 네. 수사자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자, 이 코끼리들은 어떻게 상하 유전자가 꺼져버리게 됐냐. 자, 보세요. 100만 마리가 넘던 코끼리들, 이제는 40만 마리도 남지 않다. 왜? 상아 때문에 그래요, 상아 때문에. 이 상아가 비싼 뭐예요? 이걸 밀렵꾼들이 이 상아를 잘라다가 파는데, 이게 다 밀렵꾼들한테 압수한 상아들이야. 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총소리가 빵 나서 갑자기 그 코끼리들이 막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어. 도망가서 보니까 한 코끼리가 안 왔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다 다시 몰려서 그 총소리가 났던 곳으로 가 보니까 한 수컷 코끼리가 쓰러져 있는데 뭐가 잘려 나갔어. 상아가 잘려버렸어. 총소리가 나서 죽었다 하면 뭐가 잘렸어? 상아가 잘렸어. 아, 인간들이 뭐 때문에 죽이는구나? 상아 때문에 죽이는 거. 그러면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 특히 암컷 코끼리들이 자기는 이미 상아가 나버렸으니까 피할 수 없지만 내가 앞으로 낳는 새끼들은 어떻게?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아 없는 코끼리가 그 유전자가 결국 그래서 꺼져버리고 자 그래서 오 여기 보면 암컷의 30%는 상아가 없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암컷 코끼리는 더 심각하다. 이미 뭐예요? 98%가 상아.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처럼 각자가 내면에 가지는 마음, 생각이 얼마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확실히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아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미 코끼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서서히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상아가 안 나와. 자, 그래서 유전자는 어떻게 변한다. 변한다.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요소는 뭐구나? 알고 보니까 환경이구나. 환경. 환경. 근데 이 환경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외부적 환경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환경도 외부적 환경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무슨 환경이? 내면의 환경의 변화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내면적 환경. 내면적 환경.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생하는 마음속에 가진 마음속에 품은 나의 뭐예요? 생각도 유전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니까 외부적 환경보다는 내면적 환경이 더 강력하게 유전자 영향을 미치니까. 왜? 외부적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똑같은 환경이다 더라도 내면의 변화가 생기면 유전자 변화가 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아하, 유전자는 내가 가진 뭘? 생각에 영향을 받는다. 다시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전자는 내가 마음속에 품은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는가가 유전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 외부적으로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지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내 유전자가 빨리 변해서 정상화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안 바뀌는 사람도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좋은 참 아름다운 외부적 환경 그렇죠. 여기 오셔서 이렇게 건강식을 하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계셔도 이 마음 속에 품은 뜻이 바뀌지 않는다면 어떤 뜻으로부터
부정적인 뜻으로부터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렇지 않는다면 유전자의 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내가 어떤 뜻을 품었길래 부모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아, 그러니까 자, 내면적 환경에 유전자가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데, 예, 그것은 나의 무엇에 달려 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 내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아니면 꽁 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부정적인 가운데 계속 있을 것인가? 내 마음에 부정적인 뜻을 계속 품고 있을 것인가? 거기 따라서 유전자가 회복될 것이냐?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변질된 그대로를 유지할 것이냐? 아는 결국 나의 무엇에 달려 있다?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뉴 스타트에 오셔서 외부적 선택의 외부적 환경의 변화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환경의 변화도 선택해야 될까요? 내면의 환경에도 긍정적인 내면의 환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가 병이 치유될 것이냐, 내 병이 나을 것이냐, 낫지 않을 것이냐, 또 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내 유전자가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는 결국은 나의 무엇에 달려있다는 것?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했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온 세상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뉴스는 어디에 보도가 되냐? 타임 잡지에 보도가 됩니다. 아시겠죠? 타임 잡지 기사로서 보도가 되는 것도 그것도 참 중요한 뉴스죠. 중요한 얘긴데. 너무너무너무나 중요한 뉴스는 타임 잡지 어디에 보도가 돼? 표지에 보도가 되는 것을 커버 스토리라고 그러죠. 커버 스토리로. 유전자는 변한다.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내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이 대대적인 보도가 이 타임 잡지에 특집 기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상구 박사가 대충 구라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언제 발표가 됐냐면 지금부터 10년 전, 2010년에 바로 10년 전입니다. 여러분, 유전자 의학은 아주 새로운 의학이에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 1월 18일자 타임지 표지에 이게 여기 지퍼가 나와 있죠, 지퍼. 요즘도 자꾸라 그럽니까?
옛날에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자꾸라고 그래요. 자꾸 열렸다 그래요. 요즘 자꾸는 안 그러죠. 자꾸라고 말도 해요. 그거는 옛날 구식 일본식. 예. 예? 요즘 이제 지퍼, 이 지퍼를 유전자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전자가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 두 줄이 있죠. 그렇죠? 이 초록색 줄하고, 뭐예요? 보라색 줄. 이 뭘로 연결이 되어 있어? 안에 두 가지 물질로 연결이 되는데, 이 한 가운데가 지퍼처럼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라색 줄과 초록색 줄이 어떻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벌어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잠기면은 이렇게 이 두 줄이 요 물질들이 딱 잠기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게 유전자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주 큰 글자로, 큰 글자로, why? 네? why? 왜? 그렇죠? your는 뭐예요? 당신의, 이 말입니다. 당신의 DNA, 유전자, 미국 사람들이 유전자를 그냥 간단하게 DNA라고 불러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렇게 또 your, 당신의 destiny. 여러분 혹시 destiny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옛날에 폴 앙카 아세요? 네? 우리 나이가 돼야 폴 앙카. 폴 앙카가 부른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 예. 네. 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폭 빠져가지고 당신은 나의 운명이야. 그래서 그게 이런 You are my destiny. 우리 도경석 씨 잘해요. 포랑카 노래 잘합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의 운명이 뭐예요? 아닌가? 요즘 유방암에 걸린 젊은 여성들이 고민입니다. 왜? 유방암에 걸렸다는 것은 유방암 유전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으니까 딸도 어떻게? 엄마로부터 나왔으니까 엄마가 가진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딸들은 과연 엄마로부터 유방암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제는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다.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지 않느냐? 그것은 유전자가 뭐예요? 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isn't, 그렇죠? 이 isn't, 여기 isn't는 is not입니다. 아닌가라는 말이에요.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그 아닌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내 딸에게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주더라도 내가 내 딸에게 자가 면역성 질병 유전자를 혹시 물려주더라도 내 딸이
그런 병에 걸리게 운명 지어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게? 옛날에는 유전자를 엄마가 물려줬으면 그 병에 걸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게? 옛날에는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뭐예요?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로부터 그 나쁜 유전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는 변하기 때문에 내가 외부적 내면적 환경을 잘못 뭐예요? 선택한 결과로 내 유전자가 변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됐다. 아,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병에 걸리게 됐더라도 그래서 내가 결혼해서 내 자녀에게 혹시 그 유전자를 물려줬더라도 자녀들이 이런 환경의 선택을 올바로 하면 그것은 내가 유전자를 부모로서 물려줘 자녀에게 물려줬을지라도 그 자녀들이 내가 가진 그 병에 꼭 걸리란 법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네. 좋은 소식이죠? 네. 네. 그때는 박수 쳐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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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왜 유전자가 운명을 결정 지어주지 않는 것이냐 하는 설명이 바로 여기입니다.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과학 이름이 명칭이 에피제네틱스입니다. 옛날에는 유전자는 안 변한다. 선천적으로 유전자를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내가 그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유전자 의학을 저는 의과대학에서 배운 거야. 그런 유전자 의학을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천성 유전자 의학은 가르치기를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받은 유전자는 후천적으로 내가 태어나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친 유전자학이었어요. 그 유전자학은 이제 그것을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하는데 그 유전자 의학은 이제 구닥다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새롭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난 변질된 유전자들도 후천적으로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라고 그래. 그래서 천자를 빼고 후성 유전자 의학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나서 보여준다. Reveal은 보여준답니다. 뭐를 보여주냐? 어떻게 how는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s, 이게 뭐예요? 선택.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할 수 있다? Can change. 변화시킬 수 있다. Can change your, 당신의 뭐를? 유전자를, gene이란 말은, 미국 사람들은 DNA라고 말하기도 하고 유전자를 또 ge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선택이 어떻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는 후성의학이 나타나서 이제는 유전자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다. 무엇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의 무엇이다? 아, 당신의 무엇이다? 선택이다, 선택. 아, 선택.
선택이다. 여러분,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박수치기로 선택하셨다. 함성을 지르기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선택뿐이다. 이 말이야.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뭐가 유전자를 변화시키겠다? 가만 계세요. 뭐가? 힘, 맞아요. 힘이 있다. 그 힘이 뭐다? 사랑이다. 생기다,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힘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선입니다. 아, 그래서 환경이 변화하면서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면 돼? 예, 네, 거짓보다는 무엇을? 진실을. 네, 악보다는 왜요? 선을. 예. 네. 그 다음에 더러움보다는 뭐요? 아름다움을. 그 진선미. 미워하기보다는 화내기보다는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선택하면 여러분이 힘을 받아가지고, 예,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그 변질된 유전자들,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게 될 수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뜻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여러분은 선택을 하셨고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내면적 환경도 긍정적인 그렇죠 생각, 긍정적인 뜻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는다면 힘을 받아서 그 힘이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죠. 확실한 거죠? 네. 이게 과학이야. 과학. 얼렁뚱땅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현대의학의 최첨단으로 맨 앞장서서 나가는 부분이 유전자의학입니다. 그래서 유전자의학에도 최첨단 유전자의학이 뭐라고요? 저 에피제네틱스, 후성유전자학이라는 이름입니다. 이런 학문은 지난 한 15년 사이에 발전해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첨단적인 의학이에요. 그래서 항암제도 첨단적 항암제는 무슨 항암제예요? 면역 항암제. 이제는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키냐. 그건 결국 유전자를 어떻게 하면 꺼진 유전자, T세포 속에 꺼진 유전자를 켜줘서 면역력을 강화시키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끌어안아 주세요. 이렇게. 너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자기 이름도 한번 불러보고 상구야 너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예. 하, 장하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안 하시는 분보다 열정적 빨리 켜죠. 선택을 하시라고. 조금 뭐요? 조금 뭐 쑥스러워도? 조금 쑥스러워도. 그 쑥을 극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든지, 아이고, 왜 이렇게 자꾸 비가 오냐? 그러지 마시고, 뭐라 그래야 돼요? 이야, 오늘도 비가 오네? 아, 운동은 뭐예요? 실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 계단을 오락내리락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짜증내시지 마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다.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국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구나? 선택이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선택하셨다.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사람은 어떻게? 악착같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힘이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 생기가 여러분의 변질된 유전자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 는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실험이 있어요. 조건 반사.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조건 반사가 있구나. 실험하기 위해서 개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개를 데려다 놓고 종을 땡 쳤습니다. 그 종소리는 개에게 아무런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난데없이 나한테 대놓고 종을 치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무슨 뜻인지 모르면 멍청한 채로? 아무 반응이 없어. 근데 이제 그때부터 땡 치고 맛있는 간식을 줬어. 또 땡 치고 간식을. 참, 요즘 세상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개에게도 간식이 있다는 거. 참. 또 그래서 한 대여섯 번 하니까 이 개가 뭐를 잡았어? 감을 잡았다. 감 잡았단 말이 뭐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종치는 종소리의 뜻을 알았단 말이에요. 땡 종소리는 내가 너에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라는 뜻이구나. 를 이 개가 뭐예요? 감지했다는 거예요. 뜻을 알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 이 뜻을 알아야만 여러분의 유전자가 작동을 합니다. 그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뜻에 반응.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도 와서 밥을 먹어서 또 땡. 그 이제 3일째는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딱 들어오니까 종 안 쳐도 종만 딱 들어도 어떻게 걔가 안 치셔도 돼요. 구태 칠 필요 없어요. 왜? 뜻을 알았대. 그러니까 종 안 쳐도 이제는 침이 나오고 위장에서는 소화제가 나오고 유전자가 막 켜지죠. 엔돌핀 유전자도 켜져서 이제 행복해지는 꼬리도 막 치고. 그 뜻 때문에 그래, 뜻. 그러니까 이제는 구태여 종을 칠 필요까지도 뭐요? 없어. 뭐. 오셨다는 것은 종치러 왔을 거고, 종치면 맛있는 거 주실 텐데, 나 다 알아요. 그거 다 생략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되고 3일째가 되니까 이 개는 아하, 파블로 박사님이 들어와서 종을 치고 간식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어떻게 믿었다. 여러분, 믿을 때하고 안 믿을 때하고 유전자 반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실히 달라요. 그럼 3일째부터는 이제는 걔가 그냥 종 안 쳐도 그냥 근데 나흘째,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뭐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유전자의 반응은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다는 거 중요해요. 우리 파블로 박사는 그런 좋은 분이다라고 믿어.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힘이 아니라 믿음이란 것은 주어지는 힘을 더 어떻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나흘째 파블로 박사가 왔습니다. 바로 왔는데 걔는 막 하고 근데 바로 박사 데려가서 종을 쥐고 땡 치고 탁 놓고 이제 간식을 줄 차례인데 안 주고 쓱 나가버렸어. 걔가 뭐가 무너지는 거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의 믿음, 신뢰가 깨져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믿었던 내 남편이 그녀를 좋아한대?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그렇죠? 신뢰. 신뢰가 깨지는 거, 그거를 배신이라 그래. 그것이 유전자를 끄는데 가장 예. 걔가 억장이 무너져. 그러면서 무슨 감이 들어? 배신감이 들어. 그러면서 걔가 마음속으로 내면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 참 자기 주인 파블로 박사를 그동안 신뢰하고 사랑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배신했어. 그래서 파블로 박사 그 다음 날 들어왔어. 그 다음 날 들어오니까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 오늘은. 그러니까 꼬랑지도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처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헌들락 말락. 이게 뭐예요? 반신 반의 그래요. 그래서 믿음 반, 의심 반. 그러니까 유전자도 켜질 똥, 말 똥 그렇게 되는 거. 예. 근데 파블로 박사 와서 그날도 땡치고 똑딱 놓고 나가버려. 배신을 두 번째 당했어. 이제는 속나봐라. 3일째 왔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고 칠라 그러니까 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제는 화가 나. 왜? 그래서 이제는 엔돌핀이 안 나오고 나를 화를 내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나와. 왜? 유전 종소리에 뭐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뜻이 달라져 버려, 뜻이. 그렇죠? 그러니까 종소리가
3일째까지는 그 종소리가 좋은 뜻이었어. 좋은 뜻이었을 때는 유전자가 어떻게 좋게 반응을 했는데 그 종소리가 이제는 배신의 뜻이니까 이제는 유전자가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제는 뭐예요?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여러분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신뢰할수록 믿음을 더 확실히 가질수록 그 힘을 유전자가 더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다음에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재밌게 열심히 부르다가 부르기 시작하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가셨어라도 이 집에 가시면 집 분위기하고 여기 분위기는 어떻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그저 다들 긍정적인 표정으로 서로서로 웃어주고 예,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 보고요 좋아졌으면 다 오늘은 참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혹시 나빠졌을 때는 아무 얘기도 좀 하지 마세요. 아이고 나빠졌다. 그러면요 이 암 환자들이 얼마나 유전자 꺼져버린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거울을 봐도 별로 안 좋은데 남들 하고 오늘 왜 이러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뜻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더라도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얘기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뭐 좀 바빠서 문자를 아직도 못 받겠지 이렇게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생기, 그 힘을 받게 됩니다.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조금만. 여러분이 노력할 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긍정적으로 말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뭐만 하면 돼? 선택만 탁 하면 돼.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소리가 막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이, 그 새끼는 왜 그 모양이야? 약속도 안 지키고 말. 그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좀 바쁜 일이 생겼겠지.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는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한 거요? 긍정을 선택한 거야. 그렇게 짜증나고, 아이, 그 새끼는 믿을 수도 없어. 짜증나. 아이, 미워 죽겠어. 신경질나. 이거를, 그런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면, 여러분의 유전자도 어떻게 돼요? 조건 반사적으로 꺼져버린다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켤 수는 없어요. 꺼진 유전자를 켜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힘이 들어와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그 힘을 주는 무엇을 선택했어?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고 화딱증 나고 그래도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겠지. 그런 태도가 상대방을 뭐 하는 태도예요? 이해하는 태도 곧
사랑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라는 뭘 선택한 거예요? 사랑을 선택한 거야. 그러면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가 내 유전자 반사적으로 가서 내 꺼진 유전자를 반짝 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켜주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뜻을 마음속에 품도록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해드린 얘기에서 어머니, 그럼 우리 어머니가 이 제 부탁을 정말 받아들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이 30대부터 과부로 살았어. 아시겠죠? 힘들게 살았어요. 저하고 우리 동생 키우느라고. 네. 그러면 너무너무 고생도 많고.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뭐예요? 모든 생각이 다 사람들한테 많이 속아도 받고 이래가지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부정적으로 변해서. 아이, 조심해야 돼. 아, 못 믿어. 모든 게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퍽 꺼져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60 이후부터는 다 혈압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온갖 병이 다 많았어.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뭐라 그러냐. 다 설명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뜻을 내 마음에 품으면 유전자가 다 어떻게 다시 켜져서 건강할 수 있단 말이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어머니, 악착같이 하셔야 돼, 악착같이. 그래서 막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뭐예요? 날라 그러더라도 어떻게 혀를 꽉 깨물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 6개월 그렇게 하시고 나더니 혈압도 없어지고 소화불량도 없어지고 불면증도 뭐예요? 없어지고. 선택이야, 선택. 그래서 이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뉴 스타트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출발을 뜻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